이번에는 네. 슈가 알아요? 슈가 가수? 네. 네. 그 중에서 제일 귀여웠던 누구? 네. 아유미. 아유미. 어, 그치. 제일 귀여웠지. 맞지? 그때 당시 제일 귀여웠어요. 솔직히. 84년? 84년? 8월 25일인데 네. 결혼하지 않아요? 예, 예. 오늘인가 내일인가 결혼한다고는 이제 뭐 아, 나왔는데 네, 네, 네. 이분이 운기라든지 뭐 결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이런 거. 어. 네. 이 아유미가 국내에서 하다가 또 일본 갔다가 한국 다시 온 거잖아요. 네. 근데 성형을 하고 정말 잘 된 케이스. 아, 그래요? 어, 성형을 함으로써 좀 자기 길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좀 더 확장돼지고 좀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성형을 했다. 잘한 것 같아요. 성형하고 운기가 바뀐 거예요? 어, 운기가 좀 바뀐 거죠. 길도 자리매김도 더 할 수 있는 거고, 그러니까는 조금 더 확 도드라지게 이제 뭐 운이 확 튀었다 이러기보단 서서히 좋아지게끔 그렇게 된 거죠. 잘 된 것 같아요. 결혼도 그래서 좀 해서도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이분이요? 어, 잘 아이도 낳으면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연기도 할 생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방면으로 좀 재능을 보이겠다 아유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단 하나는 내년 뭐이 됐던 건강은 좀 적신호가 좀 주황색 신호가 좀 들어와요. 그것만 아, 그래? 좀 관리 잘하면 아이 낳고도 조금 더 한층 더 성숙된 그런 뭔가를 보여줄 것 같아. 남편하고 좀 괜찮다? 네, 잘 될 것 같아요. 워낙에 보여지는 이미지도 애교가 많고 차분하고 이렇잖아요. 그래서 이쁨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